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반도체 IT 선생님 모셨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이승우 연구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마침 궁금한 거 잔뜩 쌓여 있을 때 나오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화웨이 제재가 시작된 날이기도 해요. 미리 예고된 내용이긴 합니다만 어떤 영향이 있을지 조금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듯하고, 엔비디아가 어젯밤인가요? 영국 ARM을 인수하기로 한 것이 그 업계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궁금해서 그것도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예, 예. 예. 일단은 우리보다 가까운 나라니까 중국 얘기부터 좀 하죠. 화웨이가 이제 제재를 정말 받기 시작해서 이제 오늘부터는 화웨이 쪽으로 제품 납품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신청을 했는데 그러니까 미국 상무부의 그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신청을 했는데 허가 나올지는 모르는 것이고, 네. 일단 현재로서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예. 그동안 많이 사재기는 해놨다고 하죠, 부품을? 예, 굉장히 많이 한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또 집중적으로 좀 더 매수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예. 이미 재고는 상당히 많이 쌓이는 것이 아닌가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거 얼마나 쌓여있을까요? 한 내년 봄이나 한 1년치 쌓아놨으면 한참 동안 별 변수 없는 건 아니에요? 뭐 사실 화웨이가 재고가 많다는 얘기는 예. 굉장히 오래됐어요. 오래됐고 그 미중 갈등이 좀 심화되면서 사실 이번에 이제 제재가 3차 제재가 나온 거잖아요. 1차 예. 제재 때부터 예. 좀 계속 쌓아놓기 시작을 해가지고 뭐 한 1년치 정도는 충분히 있다. 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화웨이가 이렇게 해서 뭘 못 만들기 시작하면 휴대폰은 이런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받을 거고, 뭐 그런 얘기들은 1년 후 얘기일 수도 있겠군요. 뭐 그렇긴 한데 네. 일단 당장 이제 화웨이의 그 지속성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는 시각들이 많아지니까 예. 뭐 중국에서는 어차피 화웨이의 자리 빈 자리를 뭐 오포, 비보, 샤오미 이 업체들이 차지하겠지만 이제 유럽에서도 사실 화웨이가 나름대로 네. 물량을 꽤 많이 팔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좀 수혜를 볼 가능성 상당히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저는 미국이 왜 이렇게 9월 15일까지 유예 기간을 굳이 줬는지는 모르겠어요. 목줄을 죄려면 오늘부터 딱 그러면 딱 목줄이 쥐어질 텐데, 자 9월 15일부터 할 테니까 재고 잘 쌓아놓고 어찌 보면 밖에서 보면 서로 그 스텝 맞춰서 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이제 화웨이가 뭐 워낙 그 매출 규모가 큰 회사다 보니까 서로 연결되어 있는 회사들이 되게 많아서 예. 뭐 그런 거를 감안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화웨이에서는 자체적으로 홍멍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자체 이제 OS이고요. 뭐 장기적으로는 이제 자기네들이 그 OS 분야에서도 미국의 제재를 받으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구글 안드로이드 못 쓰게 할까 봐. 예, 예. 예. 그거는 지금까지는 별 문제나 혹은 제재 가능성은 없습니까? 현재 일부는 그 안드로이드 뭐 일부 앱 같은 경우는 화웨이 탑재를 시키지 않는 이런 방식으로 약간의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어디가 어떻게 터지고 불똥이 튈지를 잘 모르는 상황이군요.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화웨이가 뭐 단순하게 통신 장비를 만드는 회사를 넘어서 예. 좀 굉장히 의심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그 시작은 굉장히 오래 전부터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예, 예. 뭐 단순한 화웨이를 둘러싼 게임이 아니라 이거는 뭐 아시겠지만 예, 뭐 패권을 둘러싼 이제 헤게모니로 보는 것이고요. 네. 그 이제 시발점이 된 게 2018년 12월 1일이에요. 그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예. 일단 알고 계신 것 중에 가장 큰 사건이 멍완저우, 화웨이 CFO인 멍완저우 부회장을 체포를 한 거죠. 네네. 그리고 그날 또 미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장소청이라고 하는 그 스탠포드 대학교 이제 물리학과 교수인데 네. 이분이 갑자기 자살을 했어요. 중국에서? 미국에서. 미국에서? 미국에서 예. 갑자기 자살을 했어요. 그리고 재밌는 건 아니지만 그 사건에 대해서 가족들이 자살이라고 우기고 네. 더 이상 조사를 말아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언론의 보도는 잘 안 됐지만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유럽에서는 그 우리 이진우 기자님 그 SMIC 아시죠? SMIC 중국의 SMIC. 예, 여기가 뭐 반도체 제조해주는 회사죠. 예, 예. 예. 이제 SMIC로 납품이 되기로 예정되어 있던 그 ASML의 EUV 장비라고 하는 게 예. 갑자기 그날 이제
화재가 나서 홀라당 탔습니다. 이게 미세 공정하는 제조 장비죠? 그렇죠. 예. EUV라고 이제 뭐 삼성이랑 TSMC만 예. 할 수 있는 건데 그 장비가 결국은 공교롭네요. 화재로 예, 완전히 소실이 됐고요.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2년 한 1년 한 8개월 9개월 이렇게 지났는데 예.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은 납품을 안 했고요. 계약 해지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나중에 밝혀졌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장서우청이라는 그 교수와 예. 자살한 분. 네, 자살한 그 분과 그 멍한조 예. 하웨이 CFO가 원래 그 다음 날 예. 각각 캐나다랑 이제 미국에서 출국을 해서 예,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만나기로 돼 있었어요. 네. 예. 예. 왜 하필이면 또 부에노스 아이레스냐 이러실 텐데 그때 이제 거기서 G20이 열리고 있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아 이게 근데 단순하게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와. 제가 볼 때는 이게 뭔가 연결되어 있는 큰 그 고리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두 분이 만나는 걸 미국 당국이 제재를 한 것이다.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추측인데 예, 뭐 왜 결국은 소설일 수 있는데. 그 별개의 사건인 줄 알았는데 네. 결국에는 사실 이제 장소청이라는 분은 뭐 스탠포드 대 물리학과 교수이긴 하지만 중국 제조 2025 예. 이 프로젝트의 핵심 인물이고요. 중국에 보면 이제 천인 계획이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1,000명의 그 유능한 인재를 모으는 그 프로젝트인데 거기에 거의 1번 주자가 장소청으로 현재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휘소였군요. 뭐, 예, 뭐 예. 따지고 보면 이제 그렇게 되죠. 예. 스토리가 좀 비슷하게 가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단순하게 하웨이의 뭐 핸드폰을 못 팔게 하고 반도체를 못 하게 하고 이런 정도를 넘어선 큰 연장선상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 하웨이를 절대로 그냥 놔두진 않을 그런 그 그림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 자살한 그분이 화웨이를 도와줄 거라고 믿었던 건가요? 이제 그 양반이 네. 그 오늘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호라이즌 캐피털이라고 하는 예. VC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요.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한 113곳의 업체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장서우청을 예. 그 미국에서 중국으로 가는 기술 유출의 핵심 통로가 아니냐 그렇게 의심을 했었고 실제로 예. 그 펀드의 이제 돈 주인도 과연 누구냐 뭐 정확하게 밝혀진 건 아니지만 그 뒤에는 이제 하웨이가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예.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장서우청 교수가 중국에 가게 되면은 그 여러 가지 의전이나 이런 것들을 네. 하웨이에서 다 책임지고 한 건 사실이라고 합니다. 아하.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막연하게 하웨이 문제를 떠나서 더 큰 어떤 그 설계된 그런 일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참 결국은 미국에서 미국에 유학 가서 공부하던 중국인들이 미국에 취업하면 미국 기술을 당연히 배우기 싫어도 배우게 될 것이고 그렇죠. 네. 그들이 중국으로 가면 맞습니다. 그게 어찌 보면 중국 입장에서 보면 귀국이고 미국에서 보면 기술 탈취고 그렇죠. 이게 참 그렇다고 항상 모든 게 양면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몰래 가서 이렇게 빼오는 걸 우리는 항상 기술 탈취라고 생각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있기에 하겠습니다만 대개는 그냥 사람이 이동하는 것이어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는 아무튼 미국은 그게 싫었을 텐데 화웨이는 통신 장비를 만드니까 통신 장비를 통해서 도청을 하는 게 아니냐는 그런 의혹을 계속 갖고 있었어요. 네. 그게 메인 이유입니까? 아니면 사실은 이제 그것도 따지고 보면은 우리 그 예전에 미국의 그 스노우돈인가요? 스노우돈이 그 밝힌 게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미국이 그 도청과 감청을 해왔다. 네. 주요국 정부에 뭐 이런 것이고 그 미국의 정보력이라는 것들이 사실 이제 그런 기술과 맞물려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는 자기네만 해야 되는데 네. 왜 중국이 하냐 이제 이러면서 이건 가만두지 않는 뭐 이런 네. 것이고 자기네가 그걸 해왔기 때문에 예. 사실 어떻게 하는지를 굉장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예. 그러면서 또 제재가 또 심하게 들어가는. 그러니까 통신 장비를 만들면 그 통신 장비 제조 업체는 얼마든지 도청 감청을 할 수 있으니까 기술적으로는 하는지 안 하는지를 떠나서 그러면 통신 장비만 만들지 말라고 해야 하는 게 맞을 텐데 그냥 아예 화웨이라는 기업 자체를 없애고 싶은 걸 수도 있겠군요. 예, 왜냐하면 이제 하웨이가 공식적으로는 그 종업원 지주회사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창업자인 런정페이 회장이 지분이 한 1.4% 정도밖에 없고 네.
나머지 98.6%의 지분이 종업원들이 한 10만 명. 예. 이게 이제 그걸 논화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과거에 보면은 그 파이낸셜 타임스의 지국장을 하셨던 그 맥그리거라는 분이 계세요. 네. 그 양반이 이제 하웨이랑 인터뷰를 하고 와가지고 책을 하나 썼어요. 더 파티라는 책을 썼어요. 아하. 네, 거기에 이제 화웨이에 관한 이제 얘기가 막 있는데, 화웨이가 얘기하는 종업원 지주회사 이 스트럭처를 믿을 수 없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결국은 화웨이에는 중국 공산당의 지분이 들어가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책을 쓴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거의 정설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이유 때문에 화웨이가 상장을 못 하는 것이다. 네. 예.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제재가 시작됐고, 그럼 이 제재는 언제 끝날지는 모르는, 트럼프가 재선되든, 재선되면 계속 어떻게 예상하게 해야 될까요? 되든 안 되든 이제 저희는 계속 될 거라고 보는데요. 이제 우리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공식을 만드는 걸 좀 좋아하거든요. 근데 보면은 예전부터 그 매 9년, 그 흔히 말하는 이제 데케이드에서 9년째 되는 해에 예.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69년도에 그 닉슨 독트린. 네. 네, 이걸로 인해서 결국 대탕트 시대가 열렸죠. 그래서 70년도에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가까워지는 이 계기가 됐고, 그 다음 79년도에 우리 이준우 기자님도 기억하실 텐데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서 결국 뭐냐면 중국도 위협을 받고 미국도 위협을 받으면서 적의 적은 친구다. 뭐 이렇게 되면서 80년대에 그 중국과 미국의 노선이 아주 친해지는. 예. 그래서 레이건과 등소평이 결국 워싱턴과 베이징 왔다 갔다 하면서 예. 아주 가까워지게 됐죠. 그리고 또 89년도에는 이제 뭐가 또 사건이 벌어지냐면 그 천안문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90년대부터는 이제 뭐냐면 이 중국 공산당과는 거리를 둬야 된다. 이러면서 조금 그 약간 이제 거리를 두는 네. 이게 펼쳐지다가 2009년도에 이제 미국이 금융위기가 왔어요. 금융위기가 오면서 중국을 더 이상 제재를 못 하고 그냥 이렇게 흘러가면서 이제 중국이 급성장하는 계기가 됐죠. 그러다가 원래는 2018년도부터지만 2019년이라고 친다 그러면 네. 결국은 그 미국과 중국의 이 패권 경쟁 이게 이제 본격화되는 시기고, 그게 앞으로 10년 정도의 그 미국의 대중국 전략 이거를 가름하는 그런 큰 방향이지 않을까 이렇게 봐서요. 네. 이게 뭐 쉽게 끝날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걱정하는 바가 맞다면 중국은 통신 장비로 도청하고 싶은 거고, 그러면 화웨이가 못하면 잠깐 샤오미 잠깐 이리 오세요. 그래서 이제 임무를 당신들이 해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샤오미는 사실은 이제 개인 회사죠. 우리가 이제 미국이 화웨이에 이렇게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거는 예. 거기에 중국 공산당 정부가 개입이 되어 있다라고 네. 강력하게 이제 의심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샤오미는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봐야 되죠. 예. 상장 회사니까 사실은 이 연구위원께서도 말씀을 좀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예. 저는 그렇게 질문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래서 다른 중국의 IT 기업들로 불똥이 튈 수도 있을까요? 이제 이런 이제 사실은 화웨이는 예. 이제 우리 통신이나 반도체, 그러니까 화웨이가 자회사로 하이실리콘이라고 하는 반도체 회사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더 그런 것이고요. 사실은 나머지 분야에서도 그 미국이 굉장히 위협을 받을 만한 그 기술들을 중국이 많이 가지고 있죠. 예. 뭐 되돌아본다면 사실 2017년도에 중국에서 J31이라고 하는 스텔스기를 예. 발표를 했는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F-35랑 똑같더라.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거 안 되겠다 뭐 이런 식이 된 거고, 예. 그다음에 또 2018년도에는 중국에서 자체 기술로 양자 컴퓨터, 슈퍼 컴퓨터를 만들었는데 그 칩이 이제 중국에서 만든 칩이거든요. 근데 그게 미국 컴퓨터들을 제치고 세계 랭킹 1위에 올라가는 네.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그 뒤에서는 뭐 항공모함도 자체 기술로 론칭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사실은 단순한 기술 문제를 넘어서 군사 그다음에 이 컴퓨팅 이 분야에서 미국이 굉장히 위협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최초로는 GTE부터 시작해서 화웨이 최근 SMIC로 연결되는 그 미국이 타겟팅하는 기업들을 보면 네. 이런 회사들이구나.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업종에서 또 제재를 한다면 그런 게 나오겠네 할 만한 것들의 특징은 없습니까? 잘 지금 사실 중국이 가장 잘하고 있는 분야가 인공지능 예. 분야거든요.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경우가
인공지능 기술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예. 인공지능 기술이 뛰어난 이유는 데이터가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 그 어떤 네트워크에서 데이터의 생성은 그 노드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그러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중국의 인구가 미국의 한 4배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 중국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는 미국의 10배 이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서 생성, 특히 이제 중국은 그 개인정보에 대한 이런 제한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예. 거기서 만들어질 수 있는 인공지능에 쓰일 수 있는 그런 빅데이터는 훨씬 많게 되고요. 네. 그런 쪽에 대해서 이제 뭔가 미국은 테크를 걸고 싶어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고 인공지능 쪽으로.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시작된 이 화웨이에 대한 제재는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줄 거냐 이게 일단은 궁금한데 제가 그냥 듣기로는 휴대폰 업체들은 화웨이 시장 빼서 먹으니까 수혜다. 그리고 반도체 회사들은 당장은 좀 그쪽으로 못 가니까 불안할 것 같다는 정도인 듯해요. 참 잘못 보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아니 뭐 크게 보면 이제 맞고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은 재고가 있어요, 화웨이가. 예. 그러면은 핸드폰 파는데 당장은 글쎄요, 뭐 큰 이슈는 없을 것 같습니다. 수혜 보는 거 좀 적을 테고 그다음에 반도체도 보면은 오히려 3분기 같은 경우는 지금 급하게 땡겨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가지고 예. 당초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문제는 이제 4분기가 되겠죠. 이제 오늘 이후로 네네. 하웨이로 납품이 안 되니까 네. 이제 그 여파는 일부 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리 팔았죠, 사실은 우리 뭐, 입장에서. 보면. 예, 그렇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는 하웨이 자리를 대신 해줄 테니, 네. 뭐, 우리 입장에서는, 뭐, 지금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있다고 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반도체도 큰 영향을 없게 넘어갈 수 있겠다라고. 하기야, 반도체 들어가는 제품 자체의 수요가 줄지 않는 한, 네. 누구라도 만들어서 팔 거고, 네. 거기에는 반도체 들어가겠죠. 그러면 삼성 하이닉스 거 사야 되는 거죠? 중국의 다른 회사가 다른 회사가 화웨이가 만들던 제품을 제조한다고 해서, 반도체 소싱하는 것도 달라질 수도 있습니까? 근데 이제 주로 그 중국 반도 중국 그 핸드폰 업체들이 우리에서 사가는 거는 D램하고 낸드 셋인데 예. 물론 이제 중국에서 한다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뭐 아직 그 의미 있게 물량이 나오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 삼성 하이닉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요즘 꽤 잘 오르던데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일단 그동안 너무 못 올랐습니다. 그게 제일 크고요. 네. 제가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3월 19일이 코스피 저점이었거든요. 예. 그 이후에 코스피가 사실은 지난주까지 한 64% 정도 올랐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37% 올랐기 때문에 굉장히 언더퍼포먼스를 많이 했고 하이닉스는 뭐 불과 한 15%밖에 못 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뭐였습니까? 결국은 하반기에 대한 우려였죠. 제가 이제 지난번에 우리 기자님 여기 네. 3%에 나와서 말씀드린 게 상반기 동안에 그 세트 출하, 예. 핸드폰 출하하고 반도체 출하하고 사이에 미스매치가 굉장히 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상반기에? 네, 상반기에. 그래서 그걸 보면은 하반기 때 그거에 대한 조정 과정이 흔히 말해서 재고 조정이겠죠. 예. 재고 조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가격이 상반기에 많이 땡겨서 샀다 이 말이죠, 수요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상반기 동안에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가 그 전년 YOY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0% 정도가 줄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반도체는 우리가 이제 보통 애널리스트들이 반도체 출하를 얘기를 할 때는 전 분기 대비로 얘기를 해요. 근데 예, 이거를 예. 같은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YOY 기준으로 보면은 반도체 판매는 그러니까 저희가 빗 그로스라고 그러는데요. 네. 그 연간 빗 그로스는 45%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예. 그러면 세트는 안 나갔는데 반도체는 많이 나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그 반도체가 어디가 있겠느냐. 그럼 결국은 세트 업체들. 네, 창고. 네, 재고로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고. 예. 그러면 보통 하반기 때 이 세트 수요가 좀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 거다. 재고를 먼저 소화할 테니. 예. 당연히 좀 주문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요거는 스마트폰도 그렇고
데이터 센터도 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고요. 이제 그런 우려 때문에 하반기 가격이 빠질 걸로 봤는데 예. 실제로 이제 고정 최근에 현물 가격은 올랐지만 고정거래 가격은 빠지고 있거든요. 그 가격이 빠진다는 건 반도체 가격이 예. 빠질 걸로 봤는데.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뭐 지금 주식을 굳이 사야 되겠느냐? 네. 다른 거 좋은 것도 많은데 요새 뭐 배터리도 좋고 예. 뭐 인터넷도 좋고 바이오도 좋은데 그런 쪽으로 많이 간 거죠. 그리고 그쪽에 있던 회사들, 즉 시가총액 3등부터 한 8등까지 있던 회사들이 예.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예. 그동안에 시가총액 1, 2등 하는 이제 삼성과 SK하이닉스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부진한. 하반기 안 좋을 것 같으니 상반기에 불안해서 안 산다.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제 막상 뚜껑을 열어봤더니 삼성전자는 뭐 반도체 가격은 좀 빠질 거는 같지만 그래도 선방을 많이 했고요. 다른 분야에서? 예. 특히 예. 어디서 지금 서프라이즈가 날 것 같냐면 핸드폰입니다. 여러분. 상반기 때 삼성전자도 재고 조정을 자체적으로 많이 하느라고 예. 출하를 상당히 제어를 많이 했는데 여기 지금 3분기 들어가면서 물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분기 대비해서 3분기가 거의 한 4, 50% 정도 물량이 증가할 것 같고요. 그거는 이 상반기에 휴대폰 한 20% 정도 감소할 때 예상했던 바지요. 특히 사람들이.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예. 굉장히 이 재고 파악을 잘해요. 그래서 시장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재고를 아주 적극적으로 예. 자기네들이 이제 줄여놓고 몸집을 가볍게 한 다음에 이제 시장 상황이 딱 바뀌면 이제 쭉 그 신제품을 쭉 몰아내는데 예. 그게 지금 3분기 때 딱 먹히는 것 같고요. 그게 핸드폰도 그렇고 네. 또 TV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TV도 지난번에 컨퍼런스 콜에서 사실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삼성에서 예. 3분기 때 TV 판매가 2분기 대비 한 40% 증가할 것 같다. 사실은 그동안에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네. 보통 이제 4분기 때는 물량이 많이 늘어나도 크리스마스 연말이니까. 네네. 3분기 때 그렇게 늘어난 적이 없어서 그 얘기를 듣고 이게 맞나 이렇게 싶었는데 지금 저희가 뭐 돈 주고 보는 그 유료 사이트를 통해서 네. 7월 달, 8월 달 그 TV 출하 대수를 보고 있는데요. 그 이상이 나올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으니까 TV 좀 큰 걸로 바꾸겠다는 수요. 뭐 예, 그렇기도 예. 하고 또 삼성전자가 또 적극적으로 네. 지금 이제 유통 채널의 재고를 확충하는데 그 맞춰가지고서 물량을 쭉 그 출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통 채널에서도 팔릴 것 같으니까 재고 받을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유통 채널도 그 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비워놓은 거죠. 어차피 사람들이 매장에 오지도 않고 네. 그때 완전히 비워놔가지고 거기가 지금 텅텅 빈 상황이고 그게 한 번에 쭉 들어가면서. 물량이 뭐 한 50% 이렇게 늘어나니까 네. 우리 이제 매출이 그만큼 이상 증가하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고정비 감소 효과라는 게 또 굉장히 크고요. 예. 또 최근에는 그 과거에 비해서는 그런 오프라인 마케팅이 이렇게 적극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도 좀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면서 그건 뭐 그럴 것 같아요. 광고 적극적으로 덜 할 테니까. 예. 그래서 예. 스마트폰하고 이제 TV 그다음에 가전 쪽에서 상당히 실적이 좋게 나올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상반기에 안 나온 건데 TV도 사람들이 뭐 언제까지 안 사겠냐. 휴대폰도 사실상 필수품이니까 상반기에야 뭐 바깥으로 나가서 대리점 가서 알아보고 하는 게 코로나 때문에 부담이니까 좀 참더라도 그거 어차피 하반기에 살 거다. 구매할 거다. 라는 예상은 했던 건가요? 아니면 그 예상보다 서프라이즈입니까? 뭐 그런 부분도 있는데 네. 또 한 가지 이제 뭐 이 각국의 이 코로나 이 긴급 이 지원금 예. 이런 걸로 인해서 사실은 어느 정도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추가적으로 뭐 더 살 수 있는 조금 더 비싼 걸 사거나 더 좋은 걸 살 수 있는 그러면 이런 고가 라인 있는 회사가 더 그렇죠 수혜를 받았겠죠. 그런 것들도 같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최근에는 그래서 실적이 시장에서 이제 그동안 봤던 것보다는 상당히 잘 나올 걸로 네.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이. 3분기 실적이. 예. 시장에서는 2분기나 1분기에 못했던 수요가 3분기에 나올 걸로 예상했겠지만 그보다도 더. 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2분기 때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8.1조 원이었어요. 예. 2분기 때. 그리고 거기에는 사실 일회성으로 한 1조 원 조금 넘는 예. 일회성 항목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치면 사실 이제 7조 원이나 뭐 6.9조 원 정도 되는 거겠죠. 예. 근데 이제 지금 3분기 숫자는 제가 이제 저희가 그저께 리포트를 냈는데 예상이 한 11조 원 정도까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시장에 그동안에 이제 컨센서스는 예. 지난주까지만 해도 한 9조 원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훨씬 넘어서는 실적이 가능하지 않을까. 휴대폰도 생각보다 많이 빨리 팔리기 시작했고 TV도 그렇고. 예. 특히
특히 이제 휴대폰 같은 경우는 뭐 저희 추정치니까 저희가 틀릴 수도 있지만 예. 매출액이 1분 저 2분기에 매출액이 IM 사업부라 그러죠. IM 사업부가 한 20조 원이 조금 넘었는데요. 3분기 때는 매출액이 한 30조 원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 매출액이 10조 원 증가하게 되고 그다음에 영업 이익도 그러면 2분기 때 2조 원을 기록을 했어요. 예. 근데 매출이 그 정도 늘면은 저희가 볼 때는 그 두 배 이상 아, 그리고 이익이 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는 2분기가 코로나 영향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작년 3분기하고 비교하는 게 얼마나 더 서프라이즈인지를 알 수는 있을 텐데. 예, 그 4조 원 만약에 4조 원대 이게 그 IM 사업부에서 핸드폰 사업부에서 4조 원대 이익이 나오면은 이게 예. 4년 만에 최고치가 나오는 것이고요. 매출액도 30조 원이 넘어가게 되면은 이게 네. 한 6, 7년 만에 최고치. 얘기가 나오는 거라서 사실은 그렇군요. 좀 서프라이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이닉스는 어때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이제 세트 사업부가 없기 때문에 예. 네,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반도체 가격 하락을 이렇게 온몸으로 막아내야 되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 그러니까 실적을 보면은 2분기보다는 좀 내려가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아까 하이닉스가 코로나 이후에 못 오른 거 생각하면 가장 못 올랐거든요. 가장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볼 때는 내년도에 반도체 전망들 좀 하지 않습니까? 예. 반도체 애널리스트들이 수급 모델이라는 걸 만들어요. 네. 그래서 내년도에 수요 공급이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 거다라고 이제 저희가 시나리오를 짜는데 뭐 글쎄요 늦어도 한 내년도 2분기부터는 이게 균형이 맞아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통상적으로 그 실적이 터닝하는 그 시점보다 한 5개월에서 6개월 전에 예. 주가가 미리 좀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 안 좋아지는 거는 상반기에 반영한 거고. 네, 주가가 그동안 못 올랐기 때문에 네. 그게 반영이 한 것이고 지금부터는 과연 이제 6개월 뒤에 과연 이 실적이 회복이 될 것이냐 그거에 초점을 두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내년 봄인데.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아, 물론 뭐 코로나 변수가 있긴 하지만 높아 보인다. 특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요즘에 예. 뭐 밸류에이션이 잘 안 맞아 들어가기는 하지만 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뭐 PBR 1배 수준까지 거의 갔었기 때문에 아, 여기서는 뭐 괜찮은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6개월 후에 반도체 가격이 좀 올라가고 수급이 타이트해질 수 있는 요인은 어떤 거가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까? 첫째는 그 지금 가장 우려가 왜냐면 핸드폰은 지금 잘 팔리거든요. 네. 그러면은 핸드폰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재고는 상당 부분 해소가 되겠죠. 올해 네. 하반기를 지나면서. 예. 지금 가장 우려가 되는 건 이제 데이터 센터인데요. 예. 뭐 아마존,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요 업체들이 재고가 있다라고 이제 자기네들이 주장을 해요. 그래서 가격이 좀 약한데 이제 예. 저희가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제 파악을 해 보면 그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재고가 한 8주 정도 분량이 있다고 합니다. 예. 평균적으로. 근데 이제 통상 적정한 수준은 한 4주에서 5주 정도라고 해요. 근데 이제 지금 주문을 줄이고 있죠. 그래서 이 주문 줄어든 게 통상적인 그런 수요보다는 한 15% 정도 지금 줄어든 것이고요. 요거는 네. 이제 역으로 계산을 해보면 한 분기에 한 2주 정도 어치의 물량이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 두 네. 분기 정도 지나면 한 4주 정도는 재고가 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네. 마찬가지로 한 6개월이니까. 그러면 이게 대충 그 시점이 맞아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 디램 낸드가 우리가 주력이긴 하지만 뭐 다른 쪽 그 용도가 있는 뭐 반도체, 뭐 이미징 센서나 차량용 반도체나 그런 쪽에는 요즘 이슈는 특별하게 어떤 게 있습니까? 이슈는 많죠. 네, 예.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뭐 세계 1등을 하겠다. 예. 2030년까지인가요? 뭐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과연 그걸 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런데 뭐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최근 들어서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IBM 서버 칩을 뭐 수주했다. 사실 이제 그거는 좋은 얘기긴 하지만 이렇게 금액이 많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뒤이어서 엔비디아의 그 GeForce RTX 30이라는 이제 신제품의 메인 프로덕트 라인업 세 개를 삼성전자가 수주를 했어요. 예.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요즘 엔비디아가 제일 잘 나가는 이제 반도체 회사다 보니까. 예. 그 수주가 갖는 의미는 상당히 있다. 이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퀄컴에서도 이번에 또 추가 수주를 좀 하면서 예. 삼성전자가 어찌 됐건 사실은 저는 이제 삼성전자 비즈니스 모델상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이 TSMC를 따라잡는다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는 보고 있어요. 현재로서는.
그렇지만 어쨌든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수주를 하고 있어서 좀 기대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수주량이 결국은 나중에 매출일 텐데 이런 상황이면 TSMC 대비는 매출 뭐 어느 정도 규모일까요? 즉 TSMC의 시가총액의 몇 분의 1 정도가 삼성전자에 이제 앞으로 가치로 반영이 될 거냐 이걸 좀 혼자 계산해 볼까? 뭐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예, 굉장히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사실은. 예, 많이 예. 궁금해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이게 삼성 우리 파운드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네. 사실은 삼성전자는 이게 좀 복잡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예. 그러니까 TSMC는 퓨어 파운드리 업체죠. 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전 세계 TSMC 마크가 찍힌 반도체는 하나도 없어요. 네. 그죠? 얘네는 서비스를 해주는 업체인 것이고. 네. 근데 삼성은 그 비메모리에서도 삼성전자 브랜드가 찍힌 삼성전자 엑시노스나 삼성전자 CMOS 이미지 센서 있고. 네. 그다음에 또 남의 것도 또 만들어주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국콜마냐 태평양이냐 그거였다군요. 뭐 예. 그래서 뭐냐면 삼성전자 파운드리 예. 사업을 정의하기가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네가 만든 것도 파운드리를 볼 거냐. 아니면 남의 것만 만들어준 것만 파운드리를 볼 거냐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네. 정확하게 가치 평가하기 좀 어려운데 지금 현재 보면은 그냥 포함해서 본다면 그 자기가 자기 거 만드는 것도 포함해서 네. 예를 들면 삼성에서 엑시노스를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만들거든요 실제로. 네. 이제 그것도 삼성전자 파운드리 매출로 다 잡아주면은 대략적으로 TSMC 대비해서 매출액이 한 3분의 1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외주 받아서 만들어주는 거 말고. 삼성이 삼성 브랜드만 달고 팔아야 되는 것도 어차피 삼성이 만들어야 되니까 그것도 파운드리를 본다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삼성의 파운드리 사업부는 있어요. 사업부가 있고 예. 그다음에 삼성전자 시스템 LSI 사업부가 있습니다. 예. 삼성전자 시스템 LSI 사업부가 어디서 그 칩을 만드냐는 거죠. 삼성 그렇죠. 파운드리에서 만들죠. 그렇겠죠. 삼성 파운드리에서. 근데 예. 이제 그런 퓨어 파운드리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그건 어차피 너네 거 아니냐. 네네. 그 외부 파운드리만 보겠다. 예. 이렇게 보면 이제 매출이 확 줄죠. 그렇겠죠. 왜냐면 삼성전자 그 파운드리 매출액이 100이라 그러면 실제 내부 매출이 한 60 정도 되고요. 외부에서 수주했습니다 하는 게 한 40 정도. 40 정도 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네. 이게 점점 외부 쪽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 점점 기대가 되고요. 이제 전체로 보면은 TSMC 한 3분의 1 정도 3분의 1 매출이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TSMC가 300 하고 있으면 삼성은 100 하고 있는데 그 100 중에 60은 내부 거래용이고 네네. 40 정도가 요즘 여기저기서 수주했다고 하는 외부 수주용이고.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가치가 얼마냐? 그런데 마진이 다르겠죠, 당연히. 네. 그래서 뭐 넷넷으로 이렇게 비교하기 좀 어려운데 만약에 이제 삼성 파운드리가 예. 삼성전자 내부에 있지 않고 네. 외부에 있다 그러면 이제 비교를 해볼 수 있겠죠. 그렇죠. 다 따로 밸류에이션. 그렇죠. 따로 그럼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해보면은 사실은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은 이제 마진이 좀 약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TSMC는 30%대 마진이 나고 예.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그 마진이 한 10% 정도 겨우 나거든요. 네. 근데 장기적으로는 이제 삼성이 점점 기술이 올라가고 고객이 좀 더 확보된다 그러면 일단 그 매출액 그 차이가 결국 시가총액 차이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를 해봅니다. 특히 삼성이 이 성장성이 좀 높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외부에 있을 때 얘기고 내부에 들어있으면 이게 좀 복잡하게 계산이 되는 것이죠. 삼성이 따라잡는 건 시간 문제일까요? 아니면 뭐 좀 넘어야 할 고비나 변수가 좀 있다고 생각하세요? 굉장히 많죠. 그 넘어야 될 게 많습니다. 예.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나노 경쟁을 많이를 해요. 많이. 그래서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은 TSMC가 뭐 5나노, 3나노, 뭐 지금 예. 2나노 얘기를 하는데 그럼 삼성은 몇 나노 하냐 근데 물론 나노 경쟁도 중요하지만 사실 파운드리는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일종의 플랫폼입니다. 네. 플랫폼이고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부 그런 테크놀로지에서는 삼성이 TSMC랑 어깨를 견줄 만한 수준까지 간 거는 맞지만 전체적인 생태계 측면에서 보면은 아직은 좀 많이 좀 뒤쳐져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걸 빨리 나가는 게 이제 앞으로 삼성 쪽에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요즘 삼성에서 이런저런 수주가 많은 것이 TSMC가 주문을 더 이상 못 받을 만큼 꽉 차서 그 물량 삼성한테 가는 거예요라는 설명도 있는 것 같던데 사실과는 달라요? 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요. 네. 이제 그거보다는 우리가 그러면 이제 외부 고객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예. 뭐 퀄컴이나 엔비디아 입장에서 보면. 이거를 자기네들이 만든 신제품들을 전부 다 TSMC에 주고 그러면 이제 결국 TSMC에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러면 또 다른 대안이 있는 게 그 업체들 입장에서도 훨씬 안정적인 것이죠. 네. 근데 이제 그게
그런 첨단 공정, 흔히 말하는 이제 7나노 이하의 첨단 공정을 제공할 수 있는 업체가 TSMC하고 삼성전자밖에 없어요. 그들도 의도적으로 나눠서 주문을 줄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삼성전자가 여기서 전략을 잘 세우면은 네. 상당히 많은 고객들을 끌어올 그렇겠네요.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예, 예. 이제 안타까운 거는 예전에 애플의 반도체 취입을 원래는 삼성전자가 100% 파운드리를 해줬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거가 지금 100% 뺏겼죠. TSMC한테. 네, 네. 왜냐면은 애플 입장에서는 삼성전자가 경쟁 업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스마트폰에.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약간 딜레마가 일부 있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결했냐에 따라서는 삼성전자가 정말 이제 중요한 고객들을 확보하면서 TSMC랑 비교될 수 있을 정도까지 네.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 공부는 일단 여기까지 좀 하고요. 더 배워야 될 게 혹시 중요한 게 남아 있습니까? 더 배워야 될 건 왜 없겠어요? 근데 당장 오늘 배워야 될 것 중에 빠뜨린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 ARM, 그 엔비디아 이야기 좀 들어보고 마무리하려고요. 그럴까요? 예. 그 얘기 좀 해볼까요? 예. ARM은 소프트뱅크가 갖고 있다가 이번에 엔비디아한테 팔았더군요. 제일 궁금한 건 엔비디아는 그걸 왜 샀을까? 사서 뭐 하려고 했을까? 물론 소프트뱅크는 그냥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으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엔비디아는 그쪽 사업을 하는 회사다 보니까 뭔가 사업 쪽에서 시너지가 어떤 게 더 있겠나? 그리고 그 영향이 반도체 업계에 좀 오려나 하는 게 궁금한데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그 어제 그 컨퍼런스 콜 했어요. 그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열심히 뭐 얘기를 했는데 핵심은 뭐냐면 AI 네. 그리고 데이터 센터 이쪽에서 자기네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 시너지가 필요하다. 이제 이런 걸로 이제 요약이 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질문이 곡에 나왔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암하고 잘 협력을 하면 될 것이지. 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네, 굳이 사냐? 굳이 사냐? 예. 왜냐하면 사실 암이라는 회사의 기본적인 기업 철학이 뉴트럴리티입니다. 중립성. 누구라도 받아준다. 돈만 어느 정도만 내면은 자기네 기술도 충분히 다 쓸 수 있게 하겠다. 네. 그러면 협력을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사느냐? 이제 그 질문이 나왔는데요. 뭐 명확하게 대답은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시너지가 있다. 예. 그리고 뭐 이런 얘기였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게 아직은 이 결론이 게임이 결론이 나는 게임이 아닙니다. 이제 뭐냐면은 그 주요 당사국들의 네. 그 기업 결합 심사를 해야 돼요.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요. 이게 지금 만만치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요? 왜냐하면 이제 영국은 현재 난리예요. 지금 이것 때문에 왜냐하면 그 암은 사실 영국에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할 만한 기업이거든요. 예. 이제 케임브리지 대학이 사실은 그 원류가 되는데 거기서 만든 이 좋은 회사를 일본 사람이 샀단 말이에요. 네. 일본 사람이 샀는데 일본 사람 손에 의해서 이걸 또 미국에 넘겨야 되는 거 자체가 지금 자존심 허락하지 않는 것이고 실제로 이제 암의 공동 창업자 헤르만 하우저 같은 사람은 네. 보리스 총리한테 아주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거부권을 행사하라. 일본한테 넘길 때는 괜찮다가 왜냐하면 이제 그때는 사실은 소프트뱅크가 반도체 회사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뭐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자기네들 챙길 건 챙기고 뭐 괜찮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엔비디아는 반도체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네. 삼성전자의 TS 저기 파운드리 사업이랑 비슷한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엔비디아가 암을 소유하게 되면 네. 과연 그 중립성이 유지가 되겠느냐? 그러면 자기네들만 좋은 기술을 쓰고 네. 경쟁 업체들한테는 좀 그 다음 버전의 기술을 그 예. 이전 버전의 기술을 제공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암 성장의 원동력이었던 그 중립성 네. 뭐 이게 훼손이 되기 시작을 하면 아하. 30년 동안 지금 닦아놓은 암의 생태계가 균열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엔비디아한테는 좋지만 암에는 안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걱정이네. 그거를 우려하는 사람들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고 예. 특히 이제 영국에서는 또 뭐가 있냐면 우리 예전에 알파고 기억나시잖아요. 알파고 예. 때 딥마인드 기억나시죠? 네네. 딥마인드도 사실 영국 회사거든요. 그런데 그 인공지능이 예. 뛰어난 회사가 미국 회사인 구글에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또 만약에 영국에 뭐 반도체 회사가 없는데 딱히 네네. 암이라는 되게 그 자랑할 만한 그런 회사가 또다시 예. 그 넘어간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이 클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중국입니다.
중국에서도 이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네. 지금 미중 이 관계를 감안할 때 과연 이게 중국이 순순히 이걸 허락해 줄 것인가 하는 의문이 여전히 남고요. 실제로 이게 이제 사상 최고의 반도체 그 가장 빅 사이즈의 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전에도 사실 있었습니다. 뭐냐면 퀄컴이 네. NXP라는 자동차 반도체 회사를 인수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예. 결국은 중국에서 반대해가지고 이게 무산이 됐어요. 무산이 됐고 또 그 이후에는 퀄컴을 브로드컴이라는 이제 미국 내에서조차도 그걸 인수하려고 했는데 더 큰 규모였거든요. 지금보다 예. 훨씬 더 큰 규모였는데 마찬가지로 뭐 안보 이슈라든지 또는 이 독과점 이슈 이런 것 때문에 미국 당국에서 거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이 업체들끼리 M&A는 발표한다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심사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고 이 서로 전략적인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아직은 제가 볼 때는 이걸 속단하기는 좀 어려울 듣다 보니까 업계에서 걱정하는 바도 좀 이해도 되고 그게 이해가 되다 보니 더 걱정도 좀 되는 면도 있는데 네. 구체적으로 그러면 엔비디아가 나쁜 맘 먹으면 어떤 결과가 있을지를 한번 좀 상상해 보는 필요 것도 그냥 뭐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엔비디아가 암을 인수한다고 하는데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반대를 한다고 해서 그럼 그거를 뭘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실제적으로도 그런 것도 좀 궁금해서 그 얘기는 잠깐 물 좀 드시고 한 1, 2분 쉬시는 동안 저희는 광고 듣고 와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잠깐만 쉬고 올게요. 여기는 DMZ. 이 땅이 우리처럼 꿈이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젊은이들의 긴장이 아닌 모두의 축제일 것입니다. 이념의 대결이 아니라 지식의 포럼일 것이며 정막이 흐르는 땅이 아닌 예술이 꽃피는 땅일 것입니다. 슬픔의 탄식은 멈춰지고 평화의 노래가 울려 퍼지길 바랄 것입니다. DMZ. 이 땅에서 모두의 꿈이 이루어지길. Let's Dream, Let's DMZ.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함께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뭔가 문제가 있나 걱정했는데 이제는 아침마다 자신감이 넘칩니다. 남편이 위해 준비했는데 제가 더 좋아요. 흑삼전탕 한번 먹어보면 절대 못 잊어요. I'm a big fan of 흑삼전탕. 해썹은 최초, 무항생제는 기본, 흑염소 농장 국내 유일 스타팜 농장, 농림부 장관상까지 받은 초방미 농장의 흑염소로 만들어집니다. 지금 바로 검색해 보세요. 흑섬 전탕. 네, 중간에 광고판 앞에서 물을 제가 드리는 바람에 다 들켰네요. 예, 아 정말 설명을 잘 해주시니까 제가 궁금한 게 많이 생긴다는 건 설명을 잘 해주신다는 뜻이에요. 죄송합니다. 궁금한 게 많이 생겨서. 그 바깥에서도 걱정하는 게 엔비디아가 ARM이라고 하는 회사가 기본적으로 독점력이 있는 회사니까 아마 저거 갖고 가서 다른 데 안 주면 어떡하나 그 걱정을 하는 걸 텐데 아니라고는 하지만 우리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같이 상상을 해봐야 되니까요. 엔비디아가 ARM을 갖고 가서 엔비디아 좋은 일만 하고 다른 경쟁 기업들에게는 나쁜 영향을 주려고 한다면 어떤 걸 상상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아까 그 암이라는 회사, 네. 좀 영국 회사인데 그 케임브리지 대학 출신들이 만들었고 네. 나중에 이제 애플과 그 회사가 JV로 만들어서 이제 설립된 게 암이고요. 예. 암이라는 회사 이름이 혹시 뭔지 아세요? 이 어드밴스드 리스크 머신의 약자고요. 네. 예. 그 리스크라는 게 뭐 위험을 얘기하는 리스크가 아니라 RISC라 그래서 이제 컴퓨터의 한 종류죠. 네. 한 종류인데. 그 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옛날에 그 스티브 잡스가 예. 아, 뭔가 좀 새로운 컴퓨터를 만들고 싶어 했어요. 아, 일종의 스마트폰의 어떤 전연, 뭐라 그럴까, 이 원조라 그럴까요? 그래서 예전에 뉴톤이라는 기기를 만들려고 했어요. 네. 아, 이름이 왜 뉴톤이냐면 이제 케임브리지 출신들이랑 같이 만들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이고, 저는 이제 그 실물을 본 적이 있어요. 지금의 메시지 패드 뭐 스마트폰이랑 비슷한 건데, 네.
이 들고 다니는 컴퓨터다 보니까 이게 저전력이 되게 핵심이다. 예. 근데 이제 기존의 그런 컴퓨팅 아키텍처로는 이걸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새롭게 아키텍처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래서 시작된 게 이제 암의 비즈니스 모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전력 컴퓨팅 아키텍처를 이제 리스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키텍처라는 건 그냥 설계 구조 이렇게 이해하면 대충 맞습니까? 뭐 설계 구조인데 제가 조금 더 알기 쉽게 네. 말씀을 드리면은 네. 우리 컴퓨터를 만들려면은 이제 소프트웨어가 있고 하드웨어가 있습니다. 예. 근데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를 코딩을 한다거나 프로그램을 했을 때 이게 하드웨어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동작을 할 건지 그 중간에 어떻게 보면은 인터프리터 역할. 저는 그게 아직도 네. 신기해요. 그 말을 어떻게 하드웨어가 알아듣지? 그러니까요. 예. 그 여러 가지 규약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예. 명령어가 들어갔을 때 예를 들면 첫 번째 비트부터 뭐 몇 번째 비트까지는 이게 네. 뭐다 라는 예. 걸 정의를 해놓고 그다음부터는 또 뭐다 뭐 이런 식으로 전부 세팅을 해놓는 겁니다. 예. 세팅을 해놓고 그걸 하나하나 다 만들어주는 것이고 심지어는 그 소프트웨어 코딩한 것들을 그 컴파일링하고 어셈블링까지 하는 이런 이제 전체적인 시스템을 그거를 이제 저희가 전문용어로 이사라 그래요. 이사. 그러니까 예. Instruction Set Architecture. 라고 하고요. 예. 암은 이제 그걸 만드는 회사예요. 그걸 만드는 회사고, 그걸 만들어서 심지어는 이제 그 자기네가 그걸 잘 만들어 놓을 테니 다른 반도체 업체들은 이걸 갖다 쓰고 네. 자기네들한테 로열티를 내라. 이제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사실은 그 리스크라는 그 방식, 네. 그런 방식이 암만 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암이 어드밴스드 리스크 머신이기 때문에 리스크라는 건 딴 데도 있었다는 것이죠. RISC. 네. 예. 그게 어디에 있었냐면은 이제 미국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탠포드 대학에서 예. MIPS라는 게 있었어요. 저희 옛날에 이제 그 공대 예. 출신 분들은 이제 MIPS 컴퓨팅을 이제 배우기도 예.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UC 버클리에서 리스크라는 시리즈가 있어요. 리스크 1, 네. 리스크 2, 리스크 3, 리스크 4까지 이렇게 나오다가 네. 그 암이 이제 애플이랑 손잡고 시장을 딱 평정하면서 이 개발이 중단이 됐어요. 네. 그래서 리스크 4까지만 나오고 한때 명맥이 끊겼다가 암이 다 하니까. 네, 암이 예. 다 하니까 어차피 예. 돈도 안 된다 해가지고 예. 이제 끊겼다가 2010년도에 이 프로젝트가 다시 재가동이 됐습니다. 예. 그거를 이제 리스크 5라고 그래요. 암 입장에서는 경쟁자들이네요. 잠재적인 경쟁. 물론 이제 예. 지금은 아직 비교할 바가 아니에요. 어차피 예. 전체 시장을 암이 다 장악을 했기 때문에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그 리스크 5를 만들 때 그 서포팅을 해준 이제 초기가 초기 그 펀딩 해준 데가 어디냐면은 그 유명한 달파라는 데입니다. 달파. 달파. 예. 달파는 이제 미국 국방과학 연구소고요. 달파가 만든 것 중에 최대 히트작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인터넷입니다. 맞아요. 네. 거기도 그것도 거기서 만들었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는데 2016년도에 소프트뱅크가 이 암을 인수하자 반도체 업체들 입장에서는 네. 혹시 소프트뱅크가 이거 갖고 장난치는 거 아니야? 이제 그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겠죠. 예. 뭐 예를 들면 뭐 우리 마사요시 손 회장이 뭐 로열티를 올린다든지 네. 뭐 이렇게 되면은 당장 용량이 가니까. 2016년도 그때입니다. 2016년도에 예. 반도체 업체들이 펀딩을 해주면서 예. 리스크5를 파운데이션 공식 파운데이션으로 만들어줬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알게 모르게 저희는 잘 모르지만 그 반도체 업체들 사이에서는 이걸 이제 준비를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었던 그 거죠. 그 봐요. 걱정한다니까요. 그렇죠. 나쁜 짓 할까 봐.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준비가 되어 있고 네. 그 근데 이제 여기서 재밌는 거는 그 리스크5의 핵심 멤버 3명이 있는데 예. 그 중에 한 명이 한국 사람이에요, 또. 자랑스럽게도. 오. 예. 네, 이윤섭 박사라고, 이제 카이스트까지 나오고, UC 버클리로, 거기서 이제 박사를 하신 분인데, 그러면서 당연히 한국에도 리스크5가 알려졌겠죠. 예. 그래서, 작년입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그 리스크5가 이제 또 다른 회사를 하나 만들었고요. 네. 미국에 회사를 하나 만들고, 그 회사가 한국에 작년에 그 자회사를 만들었어요. 네. 이제 세미파이브라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만들어지자마자 예. 무슨 일이 벌어졌냐? 삼성이 그 세미파이브라는 그 리스크5 관련 요 업체를 예. 삼성의 DSP로 네. 등록을 했습니다. 이제 DSP는 뭐냐면 삼성 파운드리에서 네. 팹리스들과 파운드리를 연결해주는 이제 디자인 서비스 프로바이더로 네. 이제 등록을 해서 협력업체로 협력업체로 예. 그렇게 돼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한 거죠. 받기 시작을 했고. 이제 뭐 삼성을 비롯한 이제 몇몇 업체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뭐 비상장 업체들도 있고 네. 몇몇 그 업체들에서
RISC-V 아키텍처를 가지고 칩을 실제로 만들어 봤더니 네. 칩이 괜찮더라 이런 평가가 많아요. 아, 암한테 굳이 의존을 안 해도 되는. 그러니까 물론 예, 뭐 아직은 뭐 비교는 네, 아니지만 뭐 네. 칩 성능 이제 저희들 전문 용어로 이제 PPA라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파워 퍼포먼스 에어리아. 네. 이 측면에서 상당히 경쟁력 있는 제품이 나오더라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기자님이 질문하신 게 엔비디아가 이거 갖고 장난치면 어떡하냐. 네. 뭐 자기네만 좋은 일을 시키면 어떡하냐. 그래서 이제 최근에 얘기가 RISC-V에 대한 관심이 계속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실제로. 네, 네. 네. 그런 대안이 있다. 대안이 있어야 되니까. 네. 그런 상황이다. 근데 이거는 뭐 아직은 그냥 진행 중인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가 실제로 암을 가져갈지 이것도 아직은 사실은 좀 좀 팬딩된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걱정도 각국 정부에서 하니까. 네. 그런데 그 보통 기업 결합 심사라고 하는 걸 글로벌 기업들이 하면 각국 정부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보기에는 너희들 둘이 합쳐주면 시장에 나쁜 영향을 줄 것 같으니까 안 돼. 우리 말 안 들으면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장사 못해라고 하는 이제 칼자루가 있으니까 그것도 결합 심사도 하고 할 텐데 네. 지금은 ARM도 독점, 엔비디아도 사실상 독점인 회사가 결합을 하겠다는데 A국, B국, C국 정부가 반대를 한들 그들이 그들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길래 그걸 반대할 수 있는 거예요? 암이라는 회사는 네. 그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뭐 엔비디아만 쓰는 게 아니라 네. 거의 모든 반도체에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 회사가 사실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로열티가 되게 낮거든요. 예. 되게 낮기 때문에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 굉장히 많이 쓴다는 거죠. 굉장히 예. 많이 쓰고. 예. 그런데 이걸 가져가서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반도체 산업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뭐 이렇게 되면 사실은 제재 명분은 생길 수 있죠. 명분은 있는데 네. 예를 들면 중국이 반대하면 아니 반대하더라도 우리는 인수할 거야. 미국에 있는 회사가 영국에 있는 회사 인수하는데 중국이 반대한들 그러면 우리가 만든 거 뭐 수입 안 할 거야? 아니, 당신들이 필요한 건데 이제 이런 상황이 아닐까 싶어서요. 아 근데 네. 뭐 과거에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 저기 브로드컴이 이제 퀄컴이 NXP를 인수할 때도 결국 중국 반대로 안 됐거든요. 예. 네. 어차피 왜냐하면 그런 글로벌 기업들이잖아요. 다. 네. 뭐 아무도 마찬가지고 이게 영국 회사이긴 하지만. 그 나라 가서 장사하려니? 네, 암의 매출액의 현재 지금 정확한 건 아니지만 27%가 중국에서 발생을 해요. 네. 네. 그래서 중국 자회사 있는 거죠. 그래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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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 부분들이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게 안 되면은 좀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 정부들이 오케이를 안 하면 오케이 안 하는 정부도 있고 하는 정부도 있을 텐데 그렇죠. 예. 안 하는 정부가 꽤 되거나 하면 다시 이들은 없었던 걸로 될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그러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예가 몇 번이 있었어요. 예. 그렇군요. 예. 그래서 공식 발표는 났지만 네. 아직은 모릅니다. 끝날 때까지 이게 끝날 게 아닌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 그래서 아마 속 시원한 뉴스나 아티클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엔비디아한테는 이게 뭐가 좋으냐? 엔비디아의 비즈니스에 그러니까. 뭐 ARM의 설계 기술을 우리가 배우면 우리 제품을 좀 더 잘 만들 수 있을 걸요. 뭐 이런 정도로.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사실 좀 애매한 게 네. 아니 그러면 지금은 뭐 암의 기술을 갖다 못 쓰냐 전혀 아니거든요. 네. 다 쓸 수 있거든요 지금. 예. 그래서 이제 굳이 뭐 인수하는 거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네. 이제 뭐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거기에는 이제 요즘 얘기 많은 소프트뱅크가 상당히 네. 중요한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지금 주로 GPU를 만드는데 네. CPU도 만들려고 하고 있고 CPU도 뭐,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네. 네.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는 데 있어서 ARM의 설계 기술이 꽤 도움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즉 ARM도 다 있는 거 다 까지는 않을 테니까 소유주가 아닌 그냥 고객의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굳이 따지자면은 예를 들면 암의 그 IP 네. 가 있을 텐데 이제 그거를 변경하는 건 또 다른 라이선스를 받아야 돼요. 네. 아, 근데 이제 그게 엔비디아 일원이 되면은 엔비디아가 그걸 통해서 좀 더 강화된 IP를 만들 수 있고 네. 그 IP를 또 재판매를 할 수 있거든요. 이제 뭐 그런 비즈니스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 젠슨 황 CEO가 엔비디아 CEO가 어저께 굉장히 정렬적으로 우리는 계속 그 암에 네. 그 중립성을 보장을 할 것이고 예. 그다음에 본사도 계속 케임브리지에 두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대신에 이제 우리가 그럼 우리가 그 시장에서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파워풀한 IP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다. 네.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암의 이 철학과 과연 맞느냐. 이제 그런 우려들이 상당히 있다. 예. 그렇겠어요. 예. 걱정스럽겠네요. 예. 예. 그리고 사실은 이제 반도체를 잘 만들기 위해서는 그 설계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에코 시스템이거든요. 그 설계부터 어떻게 최종 제품까지 어떻게 연결되느냐. 네. 아, 그거를 전체적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사실 엔비디아가 굉장히 잘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센터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는데 네. 지난해 이제 멜라녹스라는 회사를 또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의 서버들을 연결해주는 그런 초고속 케이블 네. 이거 전문 업체를 인수를 하면서 굉장히 파워풀한 그런 포트폴리오를 현재 이 컴퓨팅 분야에서 갖추게 된 것이죠. 예. 그렇군요. 아, 엔비디아가 암을 인수했다는 소식은 한 40시간 정도 된 것 같은데 가장 속 시원한 설명을 들은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말씀을 많이 하셨는지 감기 기운이 있으신지 목소리가 꽤 갈라지셨는데도 죄송합니다. 예, 예. 듣고 싶은 게 많아서 예. 일찍 지난주부터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막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찬 예, 분들 컨퍼런스 많아졌죠. 콜 요청이 되게 많아서 현재 목 상태가 좀 상당히 안 좋은 거를 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뭐 고맙게 많이 잘 배웠습니다. 저희도 또 한참 또 따라가야 또 다음에 또 모셔서 또 질문도 드리고 같이 배우겠죠. 예. 오늘은 저희들도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승우 의원도 여기서 보내드려야 되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3프로TV가 진행하는 퇴근길 페이지 2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예. 아, 이승우 의원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한번 저희가 모셔서 또 배울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